무슨 일이고? 뭐 여기 새를 잡아먹었나 보다. 지난주에 영역 다 확인하고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나가요. 날씨 더워지면 아침 산책을 하는데 지금 아침 산책하고 묶어놔요. 웃겼어. 미순디 산책하면 맨날 나와서 구경해. 아 여기 양궁장인데 여기 이제 울타리를 엄청 크게 하셔가지고 강아지들 그냥 다 풀어놓고 키우시더라고요. 왜 자꾸 나가 순디야? 그지 다티야. 아 이번에 설 연휴 영상은 네, 촬영일이랑 겹치지가 않아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가족들도 맨날 올 때마다 촬영하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물론 제가 막 엄청 뭘 꾸미고 하는 뭐 그런 유튜브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일단 한쪽만 발라가지고 20분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25분 했더니 너무 새까매졌다. 미치겠네. 단지 놀라고 살짝 일어났더니 볼이 다 이쪽으로. 새들이 순디 털 안 갖고 갔어요. 그대로 있어. 우리 순디 털 따뜻한데. 아이고 좋아. 이후. 이후. 우리 단지 맨날 그런 데만 좋아해. 저희 지금 텃밭 상태입니다. 할 일 태산인데 일단 오늘 창고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달 사이 간다고 막 아무렇게나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 창고 안이 엉망이에요. 오잉?
딱 걸려야 되는데 간당간당해요. 이렇게 걸려야지 안 넘어가니까 물건이.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밝았네요. 우와. 제가 설날 연휴 그거 배송을 생각 안 하고 넉넉히 있다가 순디 간식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디 설날 간식 없이 지냈네. 간식을 덜 주니까 약간 얘가 산책할 때 눈빛이 안 먹어? 오니까 세제가 없더라. 말려야 되는데 이거 후기가 좋더라고요. 뭐 냄새도 좋고 그 뭐지 세척력도 좋더라고요. 저번에는 쿠팡에서 엄청 싼 거 샀는데 그것도 괜찮긴 했는데 뭔가 세정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시골에 사니까 약간 찌드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끼다 보니까 이 세정력 좀 좋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이거 정리해야 돼. 이제 자주 쓸 것들은 다 꺼내놓고 이게 이런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한 번 더 막 열었다 닫았다 챙겨놨다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귀찮더라고요.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냥 꺼내놓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저게 키가 커가지고 수납 그거 어디다 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공간이 조금 나와가지고 여기다 두면 될 것 같아요. 꽉 차 있었는데 아이고 대다. 우리 단디 이것밖에 안 먹어요. 단디야 편하게 먹어. 편하게 왜 그러고 먹어? 응? 편하게 먹지 단디야. 누가 뭐 운동 엄청 하는 줄 알겠다. 한 달 사이에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한 4시 반에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까미가 묶여있으면 여기 산책할 때마다 찢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순디 왔어. 아이 잘했어. 역시 간식이 있으니까 잘 오네요. 간식 없을 때는 불러도 오지도 않다. 간식 있으니까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여기 칼집을 내주면 뜯어먹기가 편하다네요. 이 나무 콜라에 콜라로 끓이면 잡내를 잡아준다네요. 콜라 남은 게 있어서 안 버리기 잘했다. 한 달 더 했는데.
소주 넣는 걸 깜빡했어요. 소주. 에프. 이게 초청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없어서 그냥 설탕 20분 넣을게요. 국수를 넣으면 더 맛있겠죠? 안 달아요, 안 달아. 니 건지 알아? 기다려, 식으면 줄게. 국물이 좀 있을 때 양념을. 이게 하나도 안 짜요. 갔어, 순디야? 어제 날씨 확인했을 때 이번 주에 비가 없었는데. 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아, 이거 빨래방 가면 왜 건조하고 나면 나은 냄새 나는데. 색깔은 그냥 통영이에요. 근데 너무 묽어서 많이 쓰겠다. 충전이네. 충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해 놔야 돼. 비올 때. 이제 엄마 전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아, 시겨워. 으이구. 멈춰. 그래도 기름기가 없는 거라. 딱 먹기 좋게 섞였어요. 아, 이게 파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 입거든요. 여기 안에 흙 같은 게 되게 많이 돼요. 이 옷은 어제 입은 어제 그 등갈비 해 먹으면서 양념이 쳐가지고. 거품이 왕 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세제는 거품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밑으로는 나중에 가자. 아, 벌써 초록초록해졌어요. 신기하다. 안개, 안개.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까 돌에 이끼가 확 살아났어요.
나무는 산책 한번 갔다 오면 배가 다 꺼져. 초고열량 아주 알고 가 있어. 빨리 일하라고. 우리 코봉이 10분만 있어. 10분만, 10분만. 이러기 싫다. 아, 이게 일어나는 게 불편해. 앉아 있는 거 너무 편한데. 나무랑 감나무랑 이 간격이 그래도 한 2.5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가지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으실 때 진짜 최소 한 4m 정도 띄워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너무 키가 크면 따먹기로. 이 체리나무는 그냥 키워보려고요. 전지하는 게 나은가 아닌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꽃 피고 나면 지저분하다고 바로 잘라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봄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보면 벌써 싹이 싹 올라왔잖아요. 이게 겨울에 얘네들이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비닐이 벗겨져 있더라고. 왔더니 저는 엄마가 여기 양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비닐 걷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갔나 봐요. 그래도 비닐이 어디 안 날아간다. 잎이 햇빛을 봐야 되니까. 양파밭 AS 완료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일했으니까 오늘 마감할게요. 음식비가 썽이 많이 났어. 아, 개구리가 뛰어가가지고. 개구리는 경칩 지나야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 깨어났으면 뱀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아미야! 또 풀렸어? 명철이 화났다. 너희 둘이 운동장 가서 놀래? 묶여있다고. 난리나. 나 잘 찍는데. 순디가 먹는데 건드리면 엄청 썽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 작은 개한테도 그렇고 산들이한테도 그렇고 조심해야 돼. 순디가 둥치가 있어서. 까면 순디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간식이 먹고 싶었나? 아직 저기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여기 너무 따뜻해요. 다 왔어. 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대다. 내가 순지보다 더 안 해. 옷을 잘못 입고 일을 했어요. 이런 거 입으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감을 잃어가지고. 색깔도 잃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태워야지. 섣불리 버리면 안 돼요. 엄마가 또 홈쇼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설날에 산 건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절을 줬어요. 아니, 이게 양념은 나쁘지 않은데요.
고기가 너무 얇아. 손대지 마라. 설거지거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제가 제사에 남은 나물 가지고 비빔밥도 하고 돌솥 비빔밥처럼도 해보고 볶아도 먹어보고 했는데 파스타도 맛있네요.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가 피곤해. 아니 어제 깡이랑 오랜만에 산책한다고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그래도 밤에 비가 와서 다행이야. 아니 낮에 오면 일을 못하니까 누가 보면 일 엄청 하죠. 명철 질투해. 아유 까는 맨날 명철이 집에 있어? Nope. 땅이 젖어 있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22년 1월 6일 살짝 지났네. 아 이거 빵이 축구공만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건강한 빵에 땅콩잼 때려봤기. 아 이거 하동에 담비님 오셔가지고 담비님 이거 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냥 일반 식빵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편해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니 이게 땅콩 때문에 느끼하잖아요.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하지 않아서 그게 좋고 하여튼 잘 어울려도. 양배추 씨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면 옮겨가지고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나무가 많이 조금 휑해졌죠. 오늘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아니 이제 이거 영상 보시면서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에 올려면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금방 이거 자르는 거 18분 걸렸어요. 이건 전지가이 뭐 안 되는 거. 이 3분 걸렸어, 3분.
그냥 톡 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3분 걸렸어. 3시밖에 안 됐는데 날씨가 이래요. 너무 우중충해가지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두나무랑 전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일하기 싫어. 산책 갈까? 아 지금 까미가 왜 없냐면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애를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명철이 집에 있는데 이제 차가 타고 지나가니까 몰랐나봐. 오늘 날씨 때문에 일을 좀 덜 하나 했더니 집에 가서 또 빗질 겁나 해야 돼요. 야, 안씨. 아, 요새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까미야, 이제 오면 어떡해. 우리 산책 끝났는데. 항복. 조심해야 돼.